아니 저거 쉽지 않겠어요. 어떻게? 어? 아유 아유 조심하셔야죠. 어, 어르신들 살짝 밀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기회죠. 마지막 힘까지 쏟아부었습니다. 이야, 이게 젊음의 힘인가요? 어, 지현 씨 쪽이 이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과는 저의 힘 덕분일까요? 네, 네. 끝났어요? 와! 본의 아니게 저의 힘 자랑도 제대로 했습니다. 와,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예! 와! 난리 났네요. 그냥 일반 줄다리기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줄다리기랑 이 개줄당기기랑 좀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줄다리기는 그냥 줄다리기 이게 손으로 해서 손바닥이 아픈데요. 근데 이건 모두 목을 해서 목이 그냥 완전 꺾일 정도예요. 네. 그렇게 힘을 맞추셨나 봐요. 네. 어르신들 이기려고. 네, 그 젊은이들이랑 해보시니까 네. 어떠셨어요? 아, 근데 젊은 사람하고 하니까 이제 힘이 좀 딸리고 안 되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한테 이런 문화를 알린다는 게 우리말 이장으로서 정말 정말 기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신나게 힘겨루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찾아왔는데요. 화물말 축제의 작은 축제의 하이라이트. 어머니, 이제 막 소개를 하던데 이제 그 무대 오르셔야 되잖아요.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긴장되진 않으시고요? 안 돼요. 어? 그래요? 네. 어머니, 우리 어머니 무대 체질이신가 보다. 네, 그런가 봐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긴장 안 되세요? 예, 아까는 긴장이 좀 됐는데 지금은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아, 진짜요? 아. 연습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왜 긴장을 안 하시지? 글쎄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 그러면은 어머님들 무대 올라가셔서 잘하고 내려오세요. 네. 화이팅! 어, 진짜 화이팅! 의연하시네요. 네, 그렇죠. 뜨거운 박수와 함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연극은 호랑이 마을의 왕자가 이무기에게 잡혀간 용마을의 공주를 구하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장면마다 우리의 옛소리가 등장합니다. 네. 잡신을 무찌르는 지신밥기부터 선보이는데요. 어휴, 괜히 제가 다 흥이 나네요. 네, 들썩들썩해요. 네. KBS